지천명 아이돌 배우 박희선 씨입니다. 예. 아, 해투 이후에 3년 만이네요, 거의.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거의 그, 예, 그때 뵙고,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 3년 전에 뵀을 때보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느낌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어떻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눈치채시잖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박희선 씨가 오늘 뭐 홍보 이슈가 전혀 없어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생일 겸해서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해 나오셨는데. 지금 생일이 언제시죠? 아, 2월 13일. 아, 저거. 아. 좀 지난 아, 저희가 예, 예. 뭐 선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방송이 예, 예. 밀렸어. 밀렸어. 예. 원래대로 했으면 2월에 촬영하셨어야 되는데 막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생일도 땀 부으면 다 촬영하시던데. 예. 저만 밀렸어.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생일, 아, 네네네. 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니, 사실 요즘 박희순 씨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제가 소개를 이제 지천명 아이돌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50대에 좀 아이돌 소리 듣는 게 좀 어떠신지. 황당하죠. 언제 제가 또 이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죠. 아니, 실제로 그 아이돌급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 그래요. 생일 전날 팬들이 연 그 생일 카페 방문해서 사인도 해주시고 또 카페에서의 그 사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매직이 아. 네, 남아있죠 여기 이렇게 약간 그 박희순 씨의 매력이에요. 약간의 그 이제 그 허술함 네. 이후에 이제 지하철 생일 광고 이거 이제 네. 진짜 그 아이돌 팬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생일 축하 쑥스럽지만 어쩔 TV 감사합니다. 아, 요즘 뭐 요즘 하시는 거 다 아시네요. 어쩔 TV 저쩔 TV 이거 다 아세요? 예, 어쩔 희순도 합니다. 저녁엔 해피 희순데이 브이 라이브까지. 이렇게 들리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거요. 인내서 뿜뿜 소나트 이거 맞아요? 왜 안 보세요? 이거. 이거 안 하셨어요? 이거 깨물 하트.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어이. 아, 아이돌 하실만 하네. 깨물 하트도 하시고. 아니 그 지난 그 골든 디스크 어워즈 때 이제 시상 소감이 좀 화제인데. 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힙한 무대에 저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분위기 망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쩔 TV, 어쩔 희순, 어쩔 골든 디스크라는 생각으로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게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라고. 아,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예. 자주 쓰시게 되고. 쑥스러울 때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 이런 인기를 가져다 좀 마이네임 얘기를 좀 안 할 그렇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네임으로 사실 굉장히 어린 팬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실제로 이거 좀 체감을 좀 많이 하시죠? 그때 이제 생일 카페 가보고 나서 꽤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 반응들이 참 재밌는데 엄마 나 50대 아저씨 좋아해 아 오진다 아저씨 사랑해 내가 지금 아빠 뻘을 덕질하네 진짜 무진초이 진짜 아레알 미치 이런 글을 보시면 좀 어떠신지 기가 차죠. 예.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등장하실 때마다 진짜 임팩트가. 에이. 아니 그 저 마이네임이 이제 넷플릭스 전 세계 톱10 TV 프로그램 3위를 기록을 했었고 또 어떤 좀 변화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SNS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 DM이나 글 올려주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옵니까? 못 읽어요. 태국어, 뭐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뭐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오니까 예, 예. 번역기에 돌리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그 왔길래 예. 태국어가 왔길래 번역기로 돌더니 예. 당신은 참 별로입니다. 어, 나 깜짝 놀랐다. 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야 이거 뭐야 하고 들으니 당신은 참 별로입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와 있더라고요. 어,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야 그래도 또 정성스럽게 네네네네 예. 아마 형님은 좀 다른 진짜 예. 아니 그 박희순의 눈빛만으로 누아르를 완성시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빛 연기가 참 진짜 근데 그 저 현장에서 감독님 멜로 눈빛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셨던 게 뭡니까? 예, 그 조직폭력배 그 보스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눈빛 멜로스럽다. 예. 근데 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 멜로를 해본 적도 없는데 아, 내 눈빛이 그냥 멜로 눈빛을 하지 말라는 거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와 아,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예, 예. 아.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한 게요 진짜 실제 성격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 늘상 그 어떤 조직에 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네. 그리고 뭐 약간 냉철한 그런 킬러 약간 이런 역할들을 맞아요, 좀 맞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저희들도 굉장히 좀 긴장했는데 평소에도 뭐 화를 내신다거나 네. 이런 일이 거의 없으신 아니 화를 잘 못 내요 그 화를 내면 말을 버벅거려서 아 진짜요? 네. 아 혹시 뭐 MBTI 여쭤봐도 되나요? INFJ-T INFJ 가운데 T? T, 네. T 아. 선의의 응호자라고 합니다 응호자예요 응호자 아 이거 응호자 그러시나 선의의 선의의 자기야. 응이라고 써요. 선의의 응호자가. 아, 네. 나도 수만 응호자로 써 있어도 좀 네, 응호자로 읽어야지 자기야. 선의의 응호자. 아, 응호자 아, 쳐보지 아, 마세요. 예. 난 유식함 부족합니다. 예. 아니 그 저 올해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쑥스럽지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정확히는 32년이네요. 아, 그래요? 좀 깎아주. 아니 왜 이렇게 잔거짓말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그 박희순 씨가 이제 배우 사관 학교라고 불리는 극단 목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극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목화 출신 그 배우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아, 유해진 씨, 성지루 네. 씨, 임원희 씨, 손병호 씨, 정원중 씨, 박영규 씨 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목화 출신이군요 근데 그 저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로 꽃미남 배우로 좀 인기가 좀 많으셨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 극단 그 색깔이 약간 토속적이고 좀 그랬기 때문에 그 면면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원희 씨, 성지루 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예. 아, 조금 그렇게 꽃미남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예, 예. 그런 얘기신 거죠 어... 아니 그 연출자분께 혼난 날 극단을 그만두겠다고 뛰쳐나갔다가 점을 보고 다시 돌아온 적도 있다고 아 크게 한번 혼났죠 그래서 아 밖에 나가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근데 딱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점 하는 게 아, 있었어요. 예, 직거래 컴퓨터 점 있었어요. 차에 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컴퓨터 점 오랜만이네요. 예. 아, 천 원 정도. 예, 맞아요. 네. 컴퓨터 점.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딱 나오는 글귀가 예술적 재질을 타고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볼 것도 없다. 거기 앞에만 딱 보고 아, 난 계속해도. 되겠구나. 아 그래서 야 그 컴퓨터 좀 아니었으면 또 인생이 어떻게 좀 더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한 번도 이 길에 대해서 후회해 보신 적 없습니까? 후회는 뭐 하긴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냥 그래도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뭐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딴 걸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낯도 가리지, 소극적이지 뭐 이러니까 그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예. 예. 아니 그 처음 찍은 영화가 94년도에 2001 이매진이라는 작품인데 어? 이매진 씨를 만날 그... 어? 어 이매진
아, 박예진이잖아요. 맞아요. 네. 당시 그 감독님이 지구를 지켜라 1987의 장준환 감독님. 예, 맞습니다. 오. 당시 그 촬영 담당이 봉준호 감독님이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야. 돌이켜보니까 두 거장 감독님과 함께한 작품이네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화 아카데미 학생이셨을 때 졸업작품이었어요. 아... 예. 두 분 다 이렇게 잘 될지 몰랐죠. 그 당시에 그 저기 봉준호 감독님이 카메라 들고 졸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 당시 이제 제가 총을 맞고 이제 자살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같이 카메라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아, 그런 기법으로 찍었는데. 아, 찍었어요. 어, 컷을 안 하는 거예요. 컷을. 감독도 촬영 감독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대로 저도 죽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진짜요? 그래서 슬그머니 눈을 뜨고 보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학생 작품이기도 하고 한 일주일을 밤을 샜거든요. 낮부터 밤까지 맨날 밤을 새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아니 그리고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 정도 밤새면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자는 줄 몰라요. 네. 아니 그 세븐데이즈부터 마녀, 마이네임까지 사실 여성 원톱 영화라는 점에 끌려서 작품을 선택을 하셨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이제 남자가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아. 여성이 주체가 되는 그런 작품을 저도 보고 싶고 관객들도 보고 싶고 했기 때문에 옷 벗을 놈도 따로 있었구만. 그러니까 세븐데이즈도 그렇고 마녀도 그렇고 이번에 마이네임도 그렇고 다 재밌잖아요. 그런 작품이 또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징크스가 계속 생기는 거죠. 여자가 멋진 활약을 하는 그런 영화 재밌죠. 보고 싶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고. 마이네임으로 박희순 씨를 알게 된 분들이 전 작품을 찾아보는 필모그래피 도장깨기를 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필모 도장깨기를 하다가 잘못 들어가서 박희순 씨의 닮은 꼴인 정재용 씨의 작품을 보게 됐다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박휘순이 아닌 박희순으로 남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던데 아직도 그 개그맨 박희순 씨하고 좀 헷갈리. 그러니까 제가 마이네임으로 얻은 게 있다면 제 이름을 찾은 거. 아~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박희순으로. 박희순으로. 왜냐면 이제 박희순 씨를 검색을 하면 이제 이런 영광 검색어가 그치? 같이 나옵니다. 박희순. 개그맨 박희순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우 박희순까지. 이어서 박희순 영화가 나옵니다. 그 밑에 마이네임 박희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찾은 거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 못 찾았네. 아니 찾으신 거 맞죠? 예? 네. 박희순이거든요. 예. 네. 히. 더 열심히 해야겠네. 네. 네. 박희순 씨가 또 이제 소문난 사랑꾼인 게 어떤 배우랑 멜로를 찍고 싶냐는 질문에 멜로는 아내 예진이랑만 아, 찍겠다. 아, 그게.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질문 마무리도 안 됐는데 지금 네. 네, 치고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분과 멜로를 하고 싶냐. 하고 싶냐. 아, 근데 제가 뭐 그거를 멜로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떤 분이랑 하고 싶다 얘기하기가 뭐. 그냥 박예진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유진 씨 반응은 좀 어땠는지. 아, 자기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아, 네 영화 홍보하러 나가가지고. 왜 자꾸 내 이름을 하네요. 그러면 멜로 들어오면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대본 검열은 받아야겠죠, 집에. 아니 그 이제 결혼 8년 차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여보,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전화를 하신다던데. 아, 그게? 여보세요? 여보! 예,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야죠. 여보, 저 지금 밥 먹어요. 저 지금 밥 두 숟갈 먹었어요. 아니, 재석 씨도 그러시잖아요. 뭐죠? 제가 뭘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방송 같은 거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라는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가 아유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둘이 따라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존댓말이 됐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존댓말 하시면 저도 존댓말을 하고. 그분이 이제 반말 하시면 저도 반말을 하고. 아니 그 예진 씨가 술, 담배, 커피 중 하나는 끊으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커피를 끊죠. 현명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는 그럼 저도 교체했습니다. 커피 끊었습니다. 어? 진짜로요? 왜? 술, 담배, 커피 중에 하나 끊으래서. 커피 왜? 아, 예진 씨가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네. 술, 담배 중에 하나. 그렇지. 아, 근데 그것도 배우 생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또 급증을 해야 되니까. 그 연기 또 장면 중에 박효준 씨가 유독 또 흡연씬이 좀 많이 나와요. 네, 많이요. 근데 그 씬에 한 대를 피우면은 거의 한 갑 정도를 펴야 되거든요. 아유, 맞아요. 그게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 한 씬 그거 하려면 또 그거 맞추려면 또 다시 새로 담배를 또. 평소 그 우리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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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대로 자주 듣는 말. 이거 왜 그랬어? 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오빠 부르면. 찾아가면 이거 왜 그랬어?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군요. 예. 예. 주로 무슨 얘기 듣습니까? 저는 뭐 나은이 좀 뭐 씻겨줘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어떤 말을 좀 자주 들으세요? 저 혼자 사는 거. 저 아니 누구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맞아요. 네, 소문이 소문이 그렇고요. 네. 집에 누구 계신다니? 아 집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MC예요 지금. 나 이제 집에 누가 있다면 귀신이겠죠. 나에게 있다면 귀신이겠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좀 추천하십니까? 해보시니까. 예, 추천합니다. 언제가 그럼 가장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다시 태어나도? 예. 진짜예요? 예. 다시 태어나도? 예. 특정한 그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이가 지금 45세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생각에 빠져 있거나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기도 하고 털어내고 싶을 때는 이제 같이 말 상대가 돼 주기도 하고 촬영장에 있던 소소한 얘기들 나누면서 아, 오늘 망친 것 같아. 그럼 나보면 또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못했다. 딴 사람도 알아차릴 만한 데도 많이 있지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게 있어요. 조금 어긋난 건데 그게 너무 걸려요. 너무 걸려요.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 내 연기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흥행은 될까, 굉장한 압박감으로 오죠. 나이 먹으면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조심스러워지고 실수할까 봐 두렵고 밑에 후배들 보기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은 오는 또 자괴감이 있고 그래서 마이네임이 이렇게 큰 호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최근에. 예. 자신감 떨어지고 내가 과연 언제까지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큰 용기가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